나나나나 놀러 홍라 넥스트 비겐.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못 맞춰. 이거 못 맞춰. 그냥 대신 못 맞춰요? 뭐 이거 못 맞춰. 야 그럼 자 이대로 준비됐지? 네. 이거 못 맞출 것 같아요. 이 많이 조용히 해주세요. 알았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잠깐만 해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예성 선배님이 여? 여. 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아닌가 봐. 아니야. 야 예리하다. 아니야. 한 번 더 들어볼래요? 한 번 더? 한 번 더? 잠시만요. 아니 두 번째 문제 일단 순서대로 말해봐. 여로 시작하는 그거를 좀 영화 제목으로 들어야지. 여명의 눈동자. 여명의 눈동자. 역시 뱁설. 역시 옛날 사람. 옛날 사람. 아니 그게 뭐야? 여명의 눈동자. 최신아 누나. 최재성 형! 나 지금 떨고 있니? 야, 그건 모래시계지. 그렇구나. 자, 그러면! 자, 이번에 40점 두 번째입니다. 크게! 저번에요, 근데! 아니, 무슨 우리나라 말이에요? 아니! 여기. 그러면 여기? 그러니까 저게 뭐야? 자, 한 번 남았어요. 얼. 여기. 자, 한 번 남았습니다. 자, 갑니다. 자, 마지막. 마지막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어? 뭔가 다 다르게 됐어. 나 완전 크게 됐어, 그죠? 걸리버 여행이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. 어떤 장면이 자, 이 정도로 저 그리고 이건 아니지. 여기에 나온 또 OST가 굉장히 인기였어요. 오갱키 데스까? 야 신동아. 오갱키 데스. 저건 러브레터. 난 또 첨첨. OST가 잘 됐고 OST가 잘 됐고 장난이 많이 쓰였어요. 여기서 정답을 안 해치면 30점으로 내려갑니다. 자 3초 드립니다. 3, 2, 1. 자 외치세요. 정답? 뭐라, 3초 내려갑니다. 걸리버 여행기. 걸리버 여행기 정답인가요?